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호캉스 가서 수영복 입으려고 올해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태생이 유교걸인 사람인지라 비키니는 조금 못 입겠더라고요. 저같이 유교걸 수영복만 찾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뱃살, 부유방, 팔뚝살, 허벅지살, 군살들도 가릴 수 있는 꿀팁들이랑 한두 번 입고서 기분 낼 수 있는 그런 5만원 이하의 수영복 제품들을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그재그 직진 배송이 진짜로 밤 12시에 시켰는데 다음날 오후 3시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후기도 괜찮고 가성비도 괜찮은 5가지 제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비키비키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일단 이 비키비키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거는 비키니, 수영복 위주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비치웨어가 되게 다양하게 잘 나와있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그냥 진짜 일상복 같은 수영복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수영복 이라고 막 외치는 그런 수영복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원피스 수영복입니다. 우리가 놀 때 수영장이나 해변을 즐기고 잠깐 뭐 마시러 나간다든지 뭐 사러 간다든지 할 때 그냥 야식거리한 비키니나 되게 튀는 디자인들은 비치웨어를 걸친다든지 좀 가리고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도 일상복인 것 마냥 부담이 없고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잔꽃, 꽃무늬 패턴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잔잔바리 패턴들이 있으면 살 때문에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그런 주름들을 좀 가려주는데 용이에요. 군살이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이런 잔 패턴들을 입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게 기본 가슴 패드가 이렇게 뽕 하나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짠 몸매를 보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억밑살이랑 허벅지를 가려줄 수 있는 원피스 플레어 디자인에 안전하게 팬츠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영복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카롱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게 그냥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방이 살짝 보일 수는 있는데 착용할 때부터 잘 끌어 모아가지고 착용을 한다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 편인 것 같고요. 이 어깨 스트랩 길이도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맞게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잔꽃 패턴으로 같이 디자인된 곱창끈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소진된 건지 안 왔더라고요. 비키비키에서 또 다른 수영복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무드가 다른 섹시한 디자인. 저는 홀터넥 디자인을 좋아해요. 나름 유교걸에게 허락된 약간의 섹시미랄까? 제가 홀터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목 옆으로 이렇게 선이 가게 되면 약간 목이 더 길어 보이고 조금 슬림해 보인단 말이에요. 얼굴이 자연스럽게 V넥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형을 조금 더 뾰족하게 보이게 해주고요. 여기 진짜 킥인 섹시 포인트 이 뒷판 아일렛 끈 디자인입니다. 유교걸인데 살은 좀 노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섹시한 느낌은 가지고 가고 싶고 뭔가 나이트 풀 파티 이런 데 입고 갈 만한 그런 섹시한 수영복을 찾으신다 한다면 이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섹시한 뒷판 아일렛 끈 때문에 착용이 진짜 번거로워요. 끈을 어느 정도 풀어야지 착용이 가능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예쁘게 수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 함께 이 뒷판 끈을 수습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 말인즉슨 이거 오랜 시간 착용하고 화장실 가고 이럴 때 절대 못 입을 것 같고요. 짧게 1시간 뭐 이렇게 즐기는 룩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도 기본으로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는 뽕브라가 있어가지고 이 없는 몸매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섹시미를 한 스푼 더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블랙 색상이잖아요. 이런 블랙 어두운 컬러들이 몸을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간 요즘 몸집이 불어난 것 같아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어두운 컬러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원피스 플레어 디자인이어서 허벅지랑 억밑살을 가려주고요. 요즘 나오는 원피스 수영복들은 다 이렇게 팬츠랑 일체형식이어가지고 뭐 수영하고 오는데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비키비키가 수영복 쇼핑몰이다 보니까 가성비도 챙기면서 다양한 디자인도 보고 싶고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까지 나오니까 이 사이즈 선택의 폭도 넓어가지고 급하게 빨리 쇼핑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보증된 이런 데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리미의 이런 샤랄라라 요정 같은 스타일의 수영복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찾아보니까 25,0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3만원대에 구매했거든요. 그냥 툭 까놓고 말할게요. 3만원대에 살만한 재질은 아니에요.
요 디자인 자체가 약간 천사 요정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샤랄라라한 스카이블루 컬러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스카이블루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게 더스티한 채도 빠진 그런 하늘색에 청록 빛깔도 살짝 있고 전체적으로 은빛 글리터가 좀 콕콕 박혀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 같은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한테 좀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디자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깨라인에서부터 러플 디자인으로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팔뚝살, 부유방을 가려주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도 깊게 파인 브이넥이어서 약간 얄쌍해 보이고 이 밑단 플레어 디자인이 어미살이랑 이런 허벅지 살을 조금 가려주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고른 느낌들이 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비키비키는 이 속바지 같은 팬츠 부분이 좀 넉넉했어요. 얘는 약간 낑겨요. 되게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낑기는 느낌이어가지고 억미살이 살짝 탈출을 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 함부로 이거를 M 사이즈를 시키면 안 됐었나 봐요. 사실 저 마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입어볼 때 뚜두둑 소리만 한 네다섯 번 넘게 들은 것 같아. 입으면서 중간중간 현타가 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입는 거지? 이게 여기가 들어간다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정말 마르신 분들 아니면은 M 사이즈보다는 라지 사이즈를 추천을 하고요. 착용샷 아직 안 찍었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체리미 쇼핑몰 자체가 약간 그 옛날에 전형적인 저렴이 쇼핑몰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를 정가 주고 구매하는 건 진짜 비추드리고요. 세일가로 한번 기분 내보겠다, 한번 착용해서 사진 올려보겠다 하는 느낌으로는 추천합니다. 얘는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 다음 브랜드는 비키니밴더 제품이에요. 일단 앞서 소개드린 체리미랑 비교를 한다면 그냥 아무따 만원, 이만원 더 내고 그냥 여기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재질이 너무 부드러워서 확 퀄리티 차이를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사진 컬러만 봤을 때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다 싶었어요. 이게 뭐 화이트도 버터도 옐로우도 아닌 것이야? 약간 채도 좀 낮은 아이보리? 근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호캉스 수영복으로 딱인 제품? 가슴이 빈약하신 분들은 이런 가슴 부분의 프릴 디테일 얘네들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게 튜브탑 느낌으로도 그리고 홀터넥 스타일로도 연출이 가능한데 그냥 튜브탑으로 착용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흉통이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마르신 분들이나 흉통이 좀 작은 분들은 얘가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홀터넥 스타일로밖에 연출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 착용을 해도 이 밑단 커팅이 되게 위에 되어 있어요. 치마 라인이 딱 가랑이에 맞게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몸매가 좋으시고 이렇게 굴곡이 많으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 아, 얘가 이 가랑이가 좀 보이지 않을까, 치마 밑쪽으로 이런 느낌이 살짝 비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팬츠 형식이 아니고 약간 비키니 라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살짝 낑기거든요. 조금만 더 편안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랑이에 맞춰서 치마가 커팅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 그거 덕분에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이게 딱 디자인은 고급지고 깔끔해 해가지고 그 동남아 여행룩이라기보다는 호캉스룩에 더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면서 같이 이너 팬티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만 원이나 하는데 솔직히 만 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고, 이너 팬티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수영복 입을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도 비키니밴더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사실 사진 속에 네이비랑 레몬 컬러의 배색이 너무 상큼하고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받고 보니까 요 레몬이 아니라 이 디자인이 거의 화이트급이더라고요. 뭐 네이비엔 화이트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화이트 컬러가 조금 아쉬워요. 네이비 컬러가 막 튀는 촌스러운 네이비 컬러가 아니라 고급진 스타일이고요. 끈이 엄청 요물이에요. 이게 투 스트랩 형식으로 이렇게 착용을 할 수도 있고 원 스트랩으로 이용하고 앞부분을 리본 형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홀터넥 형식 이렇게 세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멀티웨어가 된다는 점, 그 점이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스트랩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 형식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러블리한 무드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이 상체랑 하체를 나누는 커팅 라인이 꽤나 위쪽에 잡혀 있어서 하반신이 진짜 길어 보입니다. 거기에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치마 앞단의 끝자락이 거의 가랑이 부분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더더욱 길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거는 원영이가 입으면 다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여서 안 예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진짜 다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트랩 부분은 좀 짱짱하게 지탱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튀어나오는 살들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제품처럼 얘도 안쪽에 이렇게 팬츠 형식으로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도 약간 좀 꽉 낑기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살짝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그래도 이 제품은 뒤쪽 라인이 언밸런스로 앞부분보다 좀 더 기장이 길어요. 그래서 엉덩이나 뒤쪽 허벅지 살을 아주 잘 가려줘서 이 제품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지금 보신 것처럼 비키니 밴더 쪽이 조금 더 질이 괜찮아 보이죠? 다음에는 제가 W 컨셉이나 29cm나 그런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 한번 시도해볼까 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수영복들 중에서 좀 예쁘다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제일 예쁘고 저랑 어울렸었던 수영복은 몇 번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